그다음에 이제 그 회원분들 중에 어떤 남성분이랑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저랑 계속 매일 밤 논쟁을 했던 게 있었어요. 별일이 다 있구나. 커피값을 누가 내야 되냐? 첫 만남에. 첫 만남에? 아, 첫 만남에. 왜 남자가 커피를 사야 되냐? 첫 만남. 그게 와, 근데 저 공감이 김태희가 나왔으면 네가 더치하자 했겠냐가 공감이 어마어마하네. 근데 저는 와이프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. 뭐? 내가 아는 친구가 소개팅을 했는데 여자가 커피값을 더치페이 하자고 해서 남자 너무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해주니까 와이프 하는 얘기가 아 그거는 그 남자가 더 이상 엮이기 싫어서 우리는 더 이상 금전적으로나 뭐로나 하나도 엮이기 싫다. 그치, 그치. 오늘 더치페이 하고 너 하나랑 끝이다. 이제 볼일 없다죠. 아, 손절하려고? 예, 얻어먹고 싶지 않아서. 아, 더치페이 할 수도 있고 뭐 내가 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낼 수도 있는 거지. 그거에 대해서 왜 그래야 돼요? 더치해야 돼요? 이런 마인드 자체 좀 내려놔야 연애를 하지. 연애는 열린 마음으로 해야지. 참 이런 걸로 논쟁이 되고 있는 사회가 너무 슬프다, 그지? 그러니까 남자가 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우리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. 생각하거든요. 이게 그럼 소개팅을 해서 커피를 냈어. 응, 냈어. 밥을 먹었어. 밥은 누가 내야 돼? 내가 내야지. 다 남자가 내야. 다 남자가 내서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. 그렇게 교육받기 때문에. 누가 교육을 해줬어? 누가 교육을 어서? 어디 어디 업체에서 누가 교육해줘서? 그렇게 교육 받았어 나는. 어. 남자는 무조건 그런 거 해줘야 된다. 여자한테 얻어먹은 적 없어요? 없죠. 당연히 없죠. 굳이 그냥 여성이 내도 되고요. 남성이 내도 되는 거지. 굳이 거기서 반반이라는 개념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해요.